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두 세대가 오픈하게 돼서 촬영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높은 대형 멀티룸을 보유한 점이 장점이고 넓은 실내 공간에 자작나무로 포인트를 준 점이 특징인데요. 대지 96평에 실내만 무려 99평을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상수도, 우회수 직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주변으로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장까지 오시는 길은 쾌적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는 분당 서현이나 판교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고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는 약 3km 가량 내외에 위치해 있는데요.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서현이나 판교까지 자차 20분에서 25분가량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쪽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그럼 외부부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오시는 길은 이렇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도로폭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제 옆으로 두 세대가 지어져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 마감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보시면 외장 마감은 벙커 주차장 쪽으로는 현무암 타일 마감되어 있고 위층은 라임스톤,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뒤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지금 층고도 높기 때문에 차량 층고가 높은 차도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의 위쪽에 보면 라인등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차 들어올 때도 좀 밝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단풍나무로 모두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버헤드 도어도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제가 있는 자리로 차량 두 대 놓고 또 앞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량 세 대는 넉넉하게 충분하게 댈 수 있는 주차장 넓이입니다. 그리고 벽면으로는 콘센트와 수도까지 뽑아 놓으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루바 형식으로 굉장히 멋스럽게 좀 마감도 해 놓으셨습니다. 주차하신 후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이 점이 정말 특징인 것 같고요. 자, 주차하신 후에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외부 현관은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널찍한 현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다른 데보다 이렇게 넉넉해서 다니시기가 편안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메인 현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신발장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분들 신발 수납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에 조금 더 팬트리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신발 수납도 가능하지만 자주 사용하시지 않는 물건 이쪽으로 다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이 워낙 넉넉하기 때문에 레저용품이나 골프백도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부분으로도 여기는 방석 하나 놓고 아이들 신발 신을 때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부분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멋스럽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네요. 자,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멀티룸이 굉장히 대형 사이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룸의 가장 장점은 층고 한번 보여주시면 층고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멀티룸 찾으시면서 실내 골프 연습실 만들고자 하셨던 분들은 여기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매립 조명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벽면으로는 실크 벽지, 바닥은 복합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손님들 응접 공간으로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담소 나누시면서 배가 고프시거나 또 출출하실 때는 제 뒤편에 있는 완벽하게 꾸며진 주방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테이블도 넉넉하고요. 여기는 세라믹으로 모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의자 두시고 바로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요. 뒤편으로도 모두 수납장이 마련이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자,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도 빌트인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주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뒤편으로도 개수대에 준비해 있고 여기는 일국탑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라믹으로 좀 톤을 좀 어두운 톤을 사용을 하셨고요. 양쪽으로 모두 수납장 짜여져 있고 제 옆으로는 와인 셀러도 기본 제공이네요. 자, 멀티룸 공간이 넓고 또 층고도 높으니까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멋지게 영화관으로 꾸미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 공간 한 곳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문부터 자작나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세면대와 그리고 용변 보실 수 있는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용품 두셔도 되실 것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지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천장 보시면 실링팬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층에서부터 위에 층까지 쭉 뻗어 있는 중정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담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요. 예쁘게 꾸미시면 그 어느 집보다도 개성 있는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 열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도 보시면 복합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올라갈 때 핸드레일 있으니까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멀티룸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저는 다시 외부로 나가서 현관 보여드리고 마당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벙커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에 실내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 옆에 외부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은 튼튼하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옆쪽의 빈 공간들은 모두 조경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네요. 자, 계단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위쪽 올라오니까 제 뒤쪽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자, 합성 데크 테라스가 위치했고요. 또 지금 여기는 건물 측면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또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주하셔서 뭐 창고 하나 짜시고 뭐 물건 수납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또 문은 잠겨 있는데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또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주방하고 통하는 대형 창호 시공되어 있고 뒷부분도 아직 마감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공간도 충분하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경이랑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또 여기 말고도 앞쪽에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에서 바라보는 우리 집 마당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아직 마감이 조금 덜 되었는데 곳곳에 보이는 빈 공간들은 예쁘게 조경이 식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또 조경을 굉장히 잘하는 현장이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으로는 합성 데크 모두 시공되어 있고 제 뒤편으로는 강화유리 휀스를 이용해서 울타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햇살이 굉장히 좋고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숲 풍경과 그리고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도 나와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벽면으로는 또 전기, 수도까지 모두 뽑아 놓으셨습니다. 위쪽에 포치 공간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비가 오더라도 잠깐씩 편하게 나오실 수가 있고요. 천정에 라인 조명까지 모두 들어가 있네요. 자, 마당까지 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전등 설치되어 있고 포치 공간도 자,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자, 여기 현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쪽으로는 충분하게 공간 여유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좀 어두운 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 앞쪽으로 신발장 충분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물품 두실 수 있게 여유 공간을 마련을 해주셨고요.
또 아래 부분으로는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도 안쪽으로 넣어 두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부분으로도 타일 시공되어 있고 제 뒷편 벽면 보시면 흡사 갤러리에 온 것처럼 예술작품 하나가 걸려있는 것 같죠? 벽면에 커다랗게 세라믹으로 한 판을 이용해서 벽면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또 나머지 벽면으로도 세라믹으로 모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 열고 들어오면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고요. 제 반대편으로는 주방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거실은 남향 배치로 되어 있어서 햇살이 아주 잘 드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타일 부분만 조금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가미하였습니다. 천정으로는 이렇게 박스를 짜주셨고요. 실링팬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입니다. 그리고 제 뒤편으로도 창호가 있지만 옆쪽으로도 창이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는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뭐 4인 가족 거주하시기에 충분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또 창호는 KCC 시스템 창호를 이용해서 굉장히 두텁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3중 로이 유리 창호를 시공하셨고요. 또 여기는 풍경을 좀 충분하게 보시라고 커다랗게 창호 시공이 되어 있죠. 제 왼편으로는 소파 놓는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안마의자 두시기에도 편하겠습니다. 벽면에 인터폰과 보일러 조절기 설치되어 있고 TV 놓는 자리는 이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벽면으로 이렇게 세라믹으로 모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대형 TV 놓으셔도 충분하겠죠? 바닥으로는 모두 복합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안쪽으로는 주방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운데 부분으로는 다이닝 공간, 그리고 뒷부분으로는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이닝 공간도 방 하나 수준 정도로 굉장히 넓게 사이즈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천정에 굉장히 화려한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면으로는 이렇게 격자무늬 목공 시공을 했고 또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이 지금 커다랗게 6인 식탁 놓여져 있는데 뭐 식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커도 충분하게 다이닝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요. 식사하시면서 또 여기 뒷부분으로는 조금 전 외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옆 측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벽면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자작나무로 좀 마감을 해준 점이 포인트이고요. 자, 이렇게 다이닝 공간 뒤편으로는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널찍해서 다니시기가 편리하고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죠. 앞쪽으로는 수납장은 아니고 모두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상판까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서 있는 곳으로는 후드 일체형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리는 이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는 독일 블랑코 제품의 싱크볼이 들어가 있는데 물때도 좀 잘 생기지 않고 흠집도 덜 난다고 하네요.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뒷부분으로도 모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 보시면 아직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는 시스템 장이 들어올 것 같고요. 아래 부분은 수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위쪽으로도 모두 자작나무 마감되어서 수납장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터치가 가능한 김치냉장고까지 기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쪽으로도 모두 자작나무로 마감이 된 주방 가구고요. 식기세척기 문까지 모두 자작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여름에 또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서 더우실 법한데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으로는 오븐 그리고 밥솥 자리까지 모두 확보를 하셨고요. 위아래는 모두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도 냉장고, 냉동고 기본 들어가 있는데 모두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열기에도 편하고요. 또 놔두면 알아서 또 잘 닫히더라고요. 굉장히 최신식 제품 들어가 있죠. 뒷공간까지 모두 수납장입니다. 또 외부로 편하게 나갈 수 있게 KCC 2중 창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창고 두시거나 바베큐 파티 이용하실 때 옆 공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 겸 세탁실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 문이 있으니까 닫아두시면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다용도실은 그레이톤 타일로 모두 마감되어 있고 위쪽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2구 쿡탑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싱크볼, 또 아랫부분 다용도실의 가구까지 자작나무로 모두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 앞쪽으로는 이렇게 도시가스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다용도실 옆으로는 또 손님들 활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1층에 방은 없지만 그래도 샤워 가능하게끔 샤워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시면서 또 환기 할 수가 있고요. 또 세면대와 비데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자, 1층 거실 주방 안내해 드렸고요. 자, 2층 올라가실 텐데요. 오르기 전에 조금 전 아래에서 보셨던 중정의 공간이 위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이네요. 또 올라오시면서 벽면으로 또 창이 있어서 환기도 가능하고요. 자, 2층에서는 방 3개와 그리고 욕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방부터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밝고 햇살이 아주 잘 드는 안방입니다. 자, 침대 놓고 여유 공간 충분하게 남는 방이고요. 제가 이 방에 들어오니까 자작나무 냄새가 아주 물씬 풍겨지는데요. 또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셔도 좀 친환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창호가 그렇게 큼직하게 나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요. 자,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모두 들어가 있고 매립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 창호를 모두 적용을 하셨고요. 바닥 부분으로는 복합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어느 곳을 보더라도 풍경 보실 수 있게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또 여기는 간단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크진 않지만 이렇게 테이블 의자 두고 충분하게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 되고요. 앞쪽으로는 강화유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물이 지금 이렇게 설치된 거 보이시죠? 벽면으로는 나무 시공이 되어 있고 지금 천장 한번 보시면 유리로 이렇게 투명 유리로 막아져 있는데요. 여기는 비가 와도 충분하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힐링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앞쪽으로 뻥 뚫려 있어서 좀 숲도 보시고 가끔씩 나와서 차 한잔 하시기에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벽면에 이렇게 자작나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요. 자, 드레스룸은 이렇게 유리 진열장으로 모두 시공을 해주셨네요. 안쪽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밝게 내 옷을 꺼내기에 편할 것 같고요. 여기는 창을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다 막기보다는 좀 햇살도 들어오고 외부 풍경도 보실 수 있도록 밝게 꾸며주셨습니다. 앉아서 이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모두 자작나무로 시공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욕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오픈형 세면대가 큼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손도 편하게 씻을 수 있고 기초 화장품 두시고 여기에서 화장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거울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죠. 벽면으로는 대형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 부분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로 샤워하시고 용변 보실 수 있게 마련되었는데요. 매립 수전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샤워기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이 워낙 여유로우니까 충분하게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부분에 모두 줄눈 시공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 방인데요. 문을 자작나무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열 수 있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취미방이라든지 또 아이들 놀이방, 재택근무하는 서재룸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을 방인 것 같습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렇게 KCC 이중창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으로는 실크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모든 바닥은 이렇게 복합 대리석으로 마감을 마쳤습니다. 자, 2층에서 보시는 세 번째 방인데요. 방 사이즈가 안방처럼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성인 자녀분들도 여기서 충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침대 두 개 놓으셔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남는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벽면에 이렇게 커다랗게 창호를 모두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각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 있으니까 온도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자, 이 방에서는 드레스룸과 욕실까지 딸려 있는데요. 자, 문 하나를 두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D급자형 시스템 장을 놓고도 안쪽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로 그 액세서리 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두셔도 될 것 같고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 들어가 있고 여기 앞쪽으로는 간단하게 화장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프라이빗하게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환기창 그리고 샤워기 들어가 있고 옆으로 물 튀지 않도록 샤워 파티션 되어 있죠. 거울 겸용 수건장이 큼지막해서 화장지나 수건 넣으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세면대, 비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층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은 외부 옥상을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지금 출입구가 양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출입구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문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옥상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나오니까 좀 공기도 맑고 시원시원한 느낌이고요. 구조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입주하신 후에는 이 구조물 위로 이렇게 투명하게 씌우셔서 좀 썬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화유리 휀스를 사용을 하셔서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바닥 부분은 합성 데크로 마감이 모두 되어 있고요. 앞쪽에 숲이 있어서 좀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바닥 부분 보시면 군데군데 아직 비어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멋지게 조경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데크 사용하실 부분과 또 화단으로 이용하실 부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D급자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옆 공간도 아주 충분하죠. 여기도 구조물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위쪽 한번 씌우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벽면에 콘센트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돌아서 오면 뒷마당으로 뒷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뒷공간까지 충분하게 나와 있어서 거의 마당 사이즈처럼 아주 넓은데요. 여기는 아주 프라이빗하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운동기구 놓고 운동하셔도 좋고요. 뭐 옥상에다 빨래 널어두셔도 참 좋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두 조경 시공될 거고 출입구 한 곳 더 이쪽으로 나 있으니까 자, 실내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신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안내해드렸습니다. 멀티룸을 주로 찾고 계셨던 분들 또는 집안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집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만나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